이번 시간에는 연주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조작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에 어댑터를 꽂으시고요. 전면부 상단 제일 왼쪽에 보시면 파워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전원이 켜지게 됩니다. 꺼주실 때는 같은 버튼을 좀 더 길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전원이 켜지면서 디스플레이에 불이 들어오는데요. 디스플레이를 보시면 현재 설정되어 있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제일 위쪽에 나와 있는 블루투스 모양은 블루투스를 연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요. 괄호 안에 피아노라고 써져 있는 것은 음색 카테고리가 피아노 카테고리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아래쪽에 스테이지 그랜드는 현재 설정되어 있는 음색의 이름이고요. 아래쪽의 숫자는 이 음색의 번호입니다. 옆에 피아노 모양은 음색 카테고리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드럼 카테고리만 빼고 다른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셔도 피아노 모양으로 이 카테고리 표시는 통일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아래쪽에는 점 하나가 찍혀 있는데요. 이 점은 루프 믹스를 이용해서 음악을 만들 때 재생 위치나 녹음 위치를 나타내 줍니다. 건반을 눌러보면 디스플레이에 적혀 있는 대로 스테이지 피아노 소리가 납니다. 볼륨을 조절하시려면 왼쪽에 있는 볼륨 버튼 두 개를 이용해서 볼륨을 키웠다 줄였다 하실 수 있습니다. 건반을 연주하실 때 페달이 필요하시다면 별매로 구입하신 페달을 후면부에 꽂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페달을 꽂았을 때에도 디스플레이에 페달 표시가 됩니다. 볼륨 옆에 있는 것을 퍼포먼스 패드라고 하는데요. 연주 중에 이 패드에 손가락을 얹어서 좌우로 움직이면 피치를 변화시키거나 비브라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윗줄에 있는 빨간 패드는 피치의 변화와 비브라토를 함께 주고요. 아래쪽에 있는 흰 패드는 피치의 변화만 주게 됩니다. 펑션 버튼을 한번 누르면 디스플레이에 패드 표시가 뜨는데요. 패드의 기능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빨간 패드는 필터의 이펙터를 주게 되고요. 하얀 패드는 롤의 이펙터를 주게 됩니다. 음색마다 이펙트가 다 다르게 들리기 때문에 각 음색마다 패드를 만져보시면서 이펙트의 효과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악기 상단의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 피아노, 오르간, 스트링, 브라스 등 악기의 이름들이 쫙 써져 있는데요. 이것은 악기 하나의 이름이 아니고요. 악기들을 카테고리에 묶어 놓은 것입니다. 피아노 카테고리에는 피아노 사운드뿐 아니라 EP 사운드, 벨, 그리고 피아노와 스트링이 섞인 사운드, 피아노와 패드가 섞인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클라비나 벨소리, 하우스 코드 등 연주 시에 많이 사용되는 구성의 음색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있고요. 각 카테고리마다 30개에서 50개 정도의 음색이 들어있습니다. 고키 모델에는 클래시컬한 악기뿐만 아니라 요즘 많이 접할 수 있는 일렉트로닉한 사운드와 리듬이 많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일렉트로닉한 장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악기 카테고리를 하나 누르고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이용해서 악기의 음색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버튼은 세게 누르지 않고 가볍게 터치하시면 되고요. 버튼 위에 손가락을 그냥 가볍게 올려놓으시면 음색이 빠르게 바뀌게 됩니다. 드럼 카테고리로 바꿨을 때는 디스플레이에 드럼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요. 드럼 킷은 10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키트를 선택하시면 건반 하나마다 악기가 다 다른 소리가 들어있고요. 베이스 드럼, 스네어, 탐탐, 심벌부터 여러가지 퍼쿠션류까지 각 건반마다 다 다른 드럼이 들어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리듬을 만들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드럼 키트가 바뀔 때마다 드럼의 구성과 사운드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씩 바꿔보시면서 사운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